인제대학교 깡패들이 나를 뭐 무기정약 시켰대요. 무기정약. 아니, 나는 사람도 아니라서 욕도 하지 말래요. 와, 아니 그리고 이동이 내가 그동안 쭉 보니까 그 나를 왕따시키고 지금 나그 1년 반 동안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 이동희 선생이었어요. 그거 엊그저께 원장하고 그 대학원 원장하고 통화하니까 이동희 선생하고 해결하래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대학이 성인들이고 교육자면 내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그러면 지들이 진정성 있게 나한테 다가왔어야지. 니들 깡패 짓을 하니까 내가 욕을 하잖아. 니들이 지금 성인이고 교육기관이야? 아니 얘네들이 뭐 감사실이고 교무처고 뭐고 다 가네? 응? 아니 핑퐁을 공무원보다 더 잘해요. 다 저기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대. 사람을 열받게 해. 재수없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 퇴학 시키라니까 무기정약 한다고 딱 이러고 보냈어. 퇴학은 시키기 싫고. 응? 그래서 학칙에 있대. 그래서 학칙 보내라고. 그러면 학칙에 왕따 시키라고 이제 저 있냐고. 그랬더니도 그건 또안 줘. 자기들 편리할 대로 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야. 문재인 정부가 이 모양 꼴이야. 18년부터 해가지고. 와, 이제 깡패도 이런 깡패들이 없네. 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이제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안 들어도 내가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욕은 심하게 안 했고, 응? 그랬더니 네가 감히 어디서 그 발부만 가냐 찍소리 말고 발피지 어디서 꼼틀대? 지금 그런 게 실력 행사하는 거라고. 늙은 학생 그것도 공부 좀 하겠다는 늙은 학생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 인제대학은 폐교해야 된다고. 그거 이동희 선생은 그 사람 파면시켜야 돼. 선생으로서 자질이 1도 없어. 학생들이 분쟁이 생기면 지가 알아서 조정을 해야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어? 근데도 모른 척하고 이제 와서 이거 날리는 거 봐. 내가 볼 때, 내가 저기 그, 저번에 이제 그 기존 가해사인구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보고 수업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야? 이거 발표해서 괘씸하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야 이거 이동희 선생하고 이거 관계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니나 달라 딱이야. 어디서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하고 통화할 때는 뭐 저기한테 하면서 아니 꼭 이재명이 같은 놈이네. 뭐 박근혜한테 존경하는 박근혜 어쩌고 했다 그랬다 그게 이거 진짜인 줄 알았냐고 그딴 식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 말하면 그 사람이 그게 진짜인 줄 알지 누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막 일일이 하나씩 저게 진일까 가짜일까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시 선생하고 이동희 선생은 가야사 없애는데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가야사를 없애놓고 반성도 없어. 아니 삼국세 가락국계도 인간은 그 신화 같은 거좀 믿기 어려운 것만 저기 진짜라고 연구하고 실제로 어? 구간에 이 7만 5천 명뭐그 저기 뭐지 산봉우리 그거는 연구도 안해. 그러면 7만 5천 명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해야지. 왜 다른 거는 지금 그리고 왜 일본석이가 정서야? 우리 일본석이 우리나라 역사서야? 왜 일본석이 갖다 놓고 저기 합천을 달아국이고 저기 그 저기를 김우겸 뭐 양직공도 있다고? 양직공이 몇줄 있는 거에다 거기다가 남원이 응? 김우겸이라 그런 글자가 있냐고 그냥 방송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 보니까 지금 뭐 저기 그 저기 백제신라가 저기 한반도에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분명한 건 고구려는 한반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백제는 모르겠어 좀더 알아봐야지. 그리고 가야는 가라구강이 보면 바다 건너 동쪽에서 왔다고 그랬어. 그럼 딱 맞아.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가라구 하나밖에 없었다고. 어? 그런 거는 개무시하고 어디서 깡패 짓이야?